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1위템들을 준비를 했는데 얘가 왜 1위지? 제가 이거 별별랭킹 영상 때문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영상 찍고 나서도 이걸 계속 쓸까? 요거는 제가 소개하고 나서 바로 올리브영에서 1위를 했습니다. 나의 지분도 진짜 있지 않나. 제 생각엔 저만 요 효과를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동지들이 더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안녕. 오늘은 별별랭킹 올리브영 1위템 모음집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1위템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올리브영에서 몇 년째 1위를 하는 이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저도 예전부터 쓰고 있던 제품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제품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의 뭐 새로운 제품, 신박한 제품을 발굴해서 보여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올리브영의 어떤 제품들이 1위를 하고 있는지, 장수하고 있는지 리뷰하고 알려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헤어케어 부분 샴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짠! 요 라보 H 제품이고요. 얘가 진짜 판매량이랑 리뷰 수가 넘사벽으로 많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도 얘가 2년 연속 샴푸 부분에서 1위를 하고 화해나 다른 어워즈에서도 1위를 한 그런 샴푸거든요. 얘는 이제 두피 장벽을 강화해주고 실리콘 프리 제품이라 모발도 부드럽게 해줘서 탈모 증상까지 완화시켜주는 뭐 이런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탈모에 좋다고 하면 약간 이런 눈초리로 보게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좋았어요. 이 샴푸가 정말 말 그대로 저자극 샴푸인데 이런 게 저자극 샴푸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순했고 탈색이나 파마, 염색 이런 손상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샴푸하면 너무 뻣뻣해지고 빨리 샴푸를 씻어내고 싶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세 개 다 했어요. 그래서 샴푸를 하면 진짜 막 엉키고 뻣뻣해지고 서로 뭉치는 게 느껴져서 막 얼른 씻어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샴푸는 뭔가 느낌이 크림? 로션?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걸로 계속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니까 뭔가 되게 부드럽고 계속 이렇게 씻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아직 2주 정도밖에 쓰지 못해서 탈모 완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뷰를 보니까 실제로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다, 탈모 효과 정도는 잘 모르겠다, 딱 이렇게 진짜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막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이유로 생기는 탈모까지 100% 완화한다거나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두피에 각질이 쌓이거나 노폐물 때문에 이제 모근이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제가 1위 제품들 목록 중에 가장 기대를 안 했던 제품인데 정말 추천. 다음은 헤어케어 제품 중에 트리트먼트 1위 바로 짠! 요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제품이거든요. 저는 제가 트리트먼트를 항상 쓰는 것만 써서 그런지 얘를 완전히 처음 보는 제품이었는데 얘가 올리브영 헤어케어 부분에서 2022-2023년 연속 1위를 했고 트리트먼트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또 높더라고요. 얘가 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요 원페탈 향을 써봤거든요. 얘가 딱 제가 좋아하는 적당한 우디향이랑 은은한 플로럴, 뭔가 꽃집향 요런 건데 그 샴푸나 트리트먼트의 인위적인 그런 향이 아니라 진짜 로션 같은 그런 향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얘가 질감이 진짜 독특했는데 트리트먼트는 그래도 좀 묽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단단해요. 헤어샵에서 쓰는 것 같은 케어 제품 느낌? 근데 또 모발에 바르면 이렇게 사르르 하고 녹아서 약간 코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트리트먼트를 맨날 샴푸할 때 써도 모발 관리가 콉 쉽지 않은 게 이게 묽잖아요. 그래서 한쪽일 때 바르고 나면 이미 다 없어져가지고 이 양 조절을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트리트먼트를 다들 요 머리 끝자락에 바르잖아요. 저도 요쪽에만 바르거든요. 이 앞머리 쪽이나 이쪽에는 잘 안 발라요. 근데 얘는 제형 자체가 단단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구석 잘 바를 수 있고 여기 앞머리나 두피 쪽 가까이에도 발라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모발에 잘 달라붙어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트리트먼트는 뭐 어떤 거를 써도 그 당시에는 머릿결이 좋아지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머리를 감을 때뿐만이 아니라 감고 나서 그리고 말리고 나서도 좋은 머릿결 이 느낌이 꽤 유지가 되고 단순히 썼을 때 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꾸준히 케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뭔가 머릿결이 이래가지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거 별별랭킹 영상 때문에 일단 원플러스 원인 거 구매를 하긴 했는데 영상 찍고 나서도 이걸 계속 쓸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일할 때 쟁여놔야 될 판이에요. 다음은 바로 클렌징 오일 부분인데 지금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짠! 마녀공장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 클렌징 쪽은 워낙에 쟁쟁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나와도 납득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1위가 마녀공장인 거 보고 오 그럴만하다. 얘는 안 써보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올리브영 가면 잘 보이는 곳에 딱
얘가 1위라는 거는 전혀 놀랍지 않았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얘가 3년 연속 1위였다는 거. 그걸 보고 와 진짜 시간 빠르다 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면 제 체감상 이거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얘 처음 출시하기 전에 제가 미리 테스트도 해보고 출시되고 나서는 영상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벌써 3년이 지나고 또 누적 판매량도 1,000만 뷰까지 했대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지만 클렌징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좋아요. 리무버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 번에 1차 세안을 다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유화가 좀 빠르게 돼서 그런지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겁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남는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얘가 클렌징 오일의 인식 변화를 시켜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클렌징 오일이 단순히 메이크업을 지우는 제품이 아니라 피지도 좀 녹여주고 블랙헤드도 녹여주고 각질도 녹이면서 데일리 클렌징을 클렌징 오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클렌징 제품들은 줄타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세정력이 강하면 피부가 너무 당기거나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다고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좀 세정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남는 것 같은 이런 이물감을 좀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 이 마녀공장은 클렌징 오일도 그렇고 클렌징 폼도 그렇고 진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줄타기를 되게 잘하는 느낌? 그래서 건성은 뭐 당연하고 지성인 분들까지도 되게 잘 쓰는 클렌징 오일이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3년 연속 1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짠! 요 마몽드의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나서 바로 올리브영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얘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바로 1위를 했거든요. 단순히 크림 쪽에서 1위 한 게 아니라 스킨케어 전체 그리고 올리브영 전체에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레티놀 화장품 중에서도 판매수가 1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의 지분도 진짜 있지 않나. 요새 윈터님이 너무 핫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살짝 묻어가지 않았나. 근데 제가 진짜 스킨케어 덕후라서 진짜 스킨케어를 많이 써보고 크림도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런 제형은 처음이에요. 모공 프라이머 같이 모공을 싹 메꿔주는데 모공 프라이머는 모공을 메꿔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피부에 스며들면서 슈링크 효과라고 하거든요. 모공을 쫀쫀하게 조여주고 그런 효과랑 같이 촉촉한 수분감도 느껴지고 프라이머랑 수분크림이랑 요 섞여진 요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가볍고 촉촉한 크림, 탄력 크림 요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왜 얘를 이렇게 좋다고 하고 추천을 하냐. 이게 보통 이런 슈링크 효과가 있는 탄력 크림들은 그리지한 느낌이 나는 크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밤에 바르는 나이트 크림 아니면 재생 크림 요런 제품들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탄력 크림들은 다 약간 링클 케어 위주지 모공 전용으로 나오는 크림들은 잘 없어요. 근데 얘는 딱 모공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마무리감도 탱글탱글하고 촉촉하고 가벼워서 아침에 가볍게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해도 무너지거나 무겁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얘가 식물성 레티놀인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평소에 레티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기존 대비해서 30배 증량한 3000ppm 거기에 순수 레티놀 플러스 펩타이드 이런 성분들을 배합해가지고 뭔가 연금술 마냥 황금 배합 그래서 확실한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성분이 좋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 반 의심 반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브랜드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좋아요 이렇게 홍보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이게 뭐 성분이 좋고 브랜드에서 몇 년을 연구를 하고 획기적으로 만들고 뭐 임상실험 몇 퍼센트에 몇 명이 진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작 내가 느끼는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이런 것들은 브랜드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굳이 영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20년간 트러블과 싸우면서 늘어난 찐 모공러로서 얘는 진짜 찐입니다. 제가 모공을 아무리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는 곳이 이 코 옆이랑 나비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정말로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늘어난 모공의 이 면적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공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 얘가 올리브영에서 전체 스킨케어 1위도 하고 판매량도 팍 솟구치고 있으니 제 생각엔 저만 요 효과를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동지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 또 하니까 더보기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1위 제품들 보면서 얘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마스크팩 부분 1위! 무려 9년 연속 1위 중인 짠!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 요 에센셜 라인이에요. 이 에센셜 라인 전부 통틀어서 27억 장이 판매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요걸 구매하면서 남친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친이 하나에 1,000원씩만 해도 2조 7천억 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야.
물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제품들도 다 너무 좋았고 1위 할 만한 제품이었지만 얘는 써보면 왜 1위인지 바로 납득이 돼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마스크팩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이 소양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얘는 이제 티트리 엔센스인데 붙이면 쿨링감도 적당히 있고 딱 바로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 면도 굉장히 부드럽고 얇은 데다가 밀착력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에센스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티트리가 1위긴 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요 마데카 소사이드거든요. 얘가 1위고 얘가 2위더라고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 관리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건데 붉은기 잡아주는데도 효과가 좋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굳이 아쉬운 점은 팩을 하고 나서 떼면 속건조까진 잘 못 잡아줘서 크림을 꼭 발라줘야 한다는 건데 한 장에 1,000원인데 그 정도 노동이야. 두 번도 바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요 티트리나 아니면 이 에센셜 라인 자체를 안 써보신 분은 있을 수 있어도 메디힐 마스크팩을 안 써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 정도로 거의 올리브영의 공식 마스크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수많은 메디힐 마스크팩 중에서도 9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리뷰 기준으로 보면 이 에센셜 라인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할 때 쟁여놓으면 완전 꿀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올리브영의 또 다른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된 짠! 일리언 바디로션! 제가 몰랐는데 얘도 6년 연속 1위 제품이더라고요. 저도 일리온 로션을 여러 번 추천했거든요. 근데 얘가 아니라 이 가려움 개선 라인인 레드이치 크림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1위 영상을 찍으려고 얘를 써봤다가 왜 얘가 1위인지 바로 납득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1위 제품들을 쭉 써보면서 느낀 게 1위 제품들은 보통 호불호를 크게 타지 않고 무난무난하면서 딱 그 제품 역할에 충실한 그런 제품들이 보통 1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얘가 딱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 호불호를 가리지 않는 가벼운 텍스처나 향도 엄청 무난하고 약간 어렸을 때 우리 다들 썼던 베이비 로션 그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로션이 가져야 될 사명감은 꾸준히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향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개인의 취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꾸준히 쓰게 만들어야 훌륭한 로션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최대한 호불호를 좀 덜 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리은 로션은 완벽하다. 정말 갓벽하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향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무난하고 텍스처도 굉장히 가볍고 근데 또 촉촉한 데다가 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이 다 흡수가 잘 돼가지고 옷 입을 때 달라붙는다거나 끈적끈적한 이런 불쾌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계속 손이 가고 계속 챙겨바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바디로션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일리온 제품을 쓰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위 제품은 여성용품인데 여성용품은 생리대랑 팬티라이너, 페미니워시부터 콘돔이랑 젤 같은 성관계 용품까지도 다 여성용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2023년 어워드 W케어 기준으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1위한 제품이 바로 짠! 요 인클리어 질 세정기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의료기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페미니워시, 흔히 말하는 여성 청결제가 Y존 바깥쪽 표면을 클렌징 해주는 거라면 이 질 세정제는 말 그대로 Y존 안쪽을 클렌징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 안쪽에 주입할 수 있는 주사 형식으로 생긴 제품이거든요. 평소에 탬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거부감 없이 좀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탬폰을 안 쓰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탬폰을 전혀 안 써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도 약간 헤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산부인과 검사할 때보다 느낌이 없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주입하고 나서 뭔가 씻어낸다 샤워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속옷을 입고 생활을 하면 되는 거라 겔이 흘러나오거나 새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겔 자체가 그렇게 묽지 않아서 뭐 흐른다거나 샌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보통 걱정되면 팬티라이너를 착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뭔가 흐른다는 느낌, 불편하다는 느낌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클렌징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정제수로 샤워하듯이 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은 진짜 세정을 해주는 제품이랑은 좀 다르게 이 질 내에 보습을 해주면서 좀 좋은 유산균을 생성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라서 사실은 클렌징보다는 영양제? 영양크림? 같은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제가 편했던 거는 꼭 샤워할 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얘를 쓰고 나서 그냥 바로 일상생활 하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도 된다는 점. 우리가 얼굴 피부도 유수분 밸런스 망가지면서 건조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Y존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뭐 가렵고 트러블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뭐 페미닌 워시나 페미닌 티슈나 이런 걸로 겉면 케어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데 뭐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질염에 좀 자주 걸리거나 맹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좀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세정제를 사용해주면 훨씬 좋아요. 물론 산부인과를 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럼 끝! 최대한 제가 1위 제품들 중에서도 별별이들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좀 좋았던 1위 제품들 위주로 들고 오려고 했고, 이 중에도 처음에는 얘가 왜 1위지? 약간 이랬던 제품들도 있지만 쓰다 보니까 역시 이래서 1위구나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소개했던 거 외에도 VT 니들샷, 페미닌 워시, 바디 미스트, 식품은 얘가 1위였고요. 뭐 기타 등등 1위 제품들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나머지는 더보기란에 추가로 더 올려둘게요. 그럼 가끔 이렇게 올리브영 뭐 1위 제품이나 다양한 랭킹 제품들, 다른 플랫폼 제품들 랭킹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소리) 오늘 옷 이거랑 색깔 맞춘 건데 마몽드가 알아봐 줄까? 이건 뭐야? 나.